자, 투혼이고 랜덤이네요. 자, 여러분. 자, 랜덤 상대하는 방법 제가 여러 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서치를 안 가는 랜덤 상대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물론 제 종족을 알지만 그래서 좀 유리하게 시작을 하겠죠. 상대방이 네, 서울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서치를 뭐 빨리 가는 것도 있어요. 빨리 가서 상대 종족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맞춰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서치를 안 가면서 상대 위치 파악하면서 하는 운영이 있습니다. 특히 투혼 같은 경우가 되게 좋아요. 하기가 상대가 만약에 쇼부라면은 저한테 정찰 빨리 오겠죠. 자, 11배럭. 자, 랜덤일 땐 12가스 갈 거예요. 마린을 안 찍을 수가 없거든. 자, 그리고 서치 안 가요. 아직 나한테 정찰이 안 왔으니까 안 가는 거야. 자, 그럼 언제 가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걸로 어디 가면 되냐면 내 다리 앞까지만 가세요. 여기다 세워두세요. 상대방이 어디서 온지 알 수 있겠지. 마린 찍고 서플 찍고. 요거는 일단 하나 쉬어야 돼요. 자, 구드론이면은 나한테 저글링이 뛰었어요. 일단 구드론 아니지. 자, 그럼 투마린 찍을게요. 상대방이 질럿이라면은 3분 넘어서 오거든. 질럿이 일단 질럿도 아니야 그러면, 그죠? 이렇게 서치 안 가고 째는 건데 이렇게 너무 안 오잖아요. 자, 이러면은 자 3마린까지만 찍고 나서, 아, 3마린 찍을 필요 없어요. 바로 벙커 받고 그냥 커맨드 가세요. 이렇게 째는 거야. 차왔네요. 토스네요. 벙커 파고 그럼 돼요. 벌떼 찍고 가스 파고. 자, 이거는 어떻게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페이크를 줄 거냐면 보세요. 토스한테 벌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벙커를 완성을 안 시킬 거야. 커맨드. 자, 벌떼 보여줄 거예요. 아, 봐봐. 자, 이러면은 상대방이 내 벌처 때문에 출발을 못해요. 출발을 못해. 더 째는 거야 지금. 나는 일부러 벌처 보여준 겁니다. 프로브. 그리고 마인업 할 거예요. 드라곤이 오면요 짓던 거 살짝 해가지고 지으면 돼. 일단 탱크 찍고. 자, 7시네요. 봐봐. 찾았죠? 암만함 없죠? 엠베. 일꾼 집에 오지 마세요, 이거.
자, 드라운 묶어놨죠. 계속 안마당 이거 다 큽니다. 여러분 포탈을 박으세요. 포탈을 박으시면 돼요. 무조건 다 크예요 이거.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방어하는 거야. 이러면은 다시 가스 3마리 넣어주고 2팩 올리고 타이밍 치시면 돼요. 쌩까고 지나갈 거 대비해서 하나 해놓고. 다크가 아니라면 벙커 안 지었을 거예요. 다크를 봤기 때문에 벙커를 지은 겁니다, 이거. 100%에요, 100%. 이렇게 째는 거야. 자, 이러면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다크 맞죠? 빈집 가시고요. 점사. 타이밍 가세요. 어! 아, 탱크 취소했다, 씨. 봐봐, 얼마나 쉬워. 이러니까 내가 엠벨을 가라는 거야. 12시에 투게이트라고요? 아니야, 내가 프로브가 오는 방향을 봤는데? 12시 투게이트 아니야, 이거. 파업 다크야, 그냥. 봐봐, 없잖아.